라이커 광산의 미스터리 2부. 라이커 기다려! 싫어! 장장일이 돌아와! 꿈깨시지 번개머리? 그 스톤을 줘버리면 아무도 여기 와서 나랑 놀아주지 않을 거야! 방금 뭐라고? 다들 이 안이 너무 덥고 위험하다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수정들을 보러 오지도 않아. 그치만 그 스톤이 있으면 내가 사람들한테 갈 수 있어. 수정을 내가 원하는 만큼 빨리 자라게 하고 모양이나 크기도 내 맘대로 할 수 있어. 사람들을 하늘 높이 올려보낼 수도 있고 범인 쫓는 것처럼 막 쫓아갈 수도 있어. 여신의 힘을 가졌지만 마음은 아이 같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사람들을 억지로 너랑 놀게 만드는 건 옳지 않다는 걸 모르는구나. 어? 그게 정말이야? 사람들이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그럼 다들 재미가 없었던 거네. 그래, 그래서 비명을 질렀을걸? 그 말은 내가 모두를 화나게 만들었던 거지. 사람들이 영원히 날 혼자 내버려 두게. 넌 어때, 번개머리? 너도 내 친구가 되고 싶지 않겠는데? 나이카, 난 원래 친구가 별로 없어. 아우, 근데 갑자기 왜 이렇게 춥지? 좀 전까지 찐질방 같았는데. 아마 네가 깨어있지 않아서일걸? 깨어있지 않아? 이건 꿈속이야. 범아, 너 괜찮아? 걱정했어. 내가 상상 속에 빠져 있었나 봐. 날 시원하게 해주려고 아이스 파워를 사용했어? 아주 잘했어. 빨리 여길 빠져나가야 해. 여긴 너무 뜨거워. 잠깐, 여기가 어디야? 이 동굴이 진짜였던 거네? 저 아키언 스톤도 진짜고. 무슨 일이지? 시그마 로봇? 시그마가 거미봇을 보낸 거야? 이 애를 완전히 용광을 녹았군. 빨리 일 끝내고 에어컨 나오는 본부를 돌아가자. 야, 얘들 끝내준다. 이 정도 애완 로봇이면 완전 최첨단일 거야. 아, 제 휴대폰으로 조종할 수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네? 앞발 높게 들기, 그리고 춤추기 모드. 우주야, 하나도 재미없어. 우와, 로봇 과학이 엄청 발달했어. 나도 한번 해봐줘. 그래, 한번 해보자, 나도. 인간들은 장난감 같이 쓴 거 참 싫어해. 범이 나와라, 내 말 들려? 응답하라. 우주야, 범이가 대답이 없어. 나중에 다시 연락해봐야겠어. 아르젠타비스, 나도 같이 가! 우리 신기술을 테스트해볼 시간이다. 저건 처음 보는 건데? C4 버전인가 봐. 저번보다 훨씬 강해졌어. 제로 포인트 크리스탈라이제이션 준비해! 널 보호하는 것과 공격을 동시에 할 순 없어. 내 걱정은 하지 마. 영중이야. 조심해. 다이올프. 어떻게 이럴 수가? 저쪽은 상처 하나 안 입었어. 범아, 어서 스톤을 챙겨서 여길 나가. 그럴 순 없어. 여리 가야가. 신경 끄시지. 너무 뜨거워? 우리가 온도 좀 더 올려줄까? 저 녀석은 마시멜로처럼 구워버리자! 뭐야? 나이카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야! 저게 도대체 뭐야? 도대체 무슨 아킬레스 어디냐고! 다이올프, 다치지 않았어? 난 괜찮아.
다이아울프, 나한테 거짓말하면 안 돼. 다쳤으면 우주가 올 때까지 기다리면 돼. 그러는 게 좋겠어. 근데 너 우릴 구하려고 저 아래에서 뭘 어떻게 한 거야? 어? 왜 그러는데? 너! 저 수정 조각은 나잖아. 다이아울프, 내가 지금 환각을 보는 거 맞지? 내가 날 뒤통수 칠 준비를 하고 있다니까. 제가 우리랑 한 팀이었을 때가 좋았지. 여보세요? 우주야, 여기 와서 좀 도와줘야겠어. 둘에서 더는 못 참아. 이번엔 조각상도 널 구해주지 못해 각오하는 게 좋을 거다. 큰일 났다. 뭐야?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야? 또 거대 수정 조각상이야. 그 애야, 꿈이 아니었던 거야. 나이카가 우리를 구해줬어. 역시 내가 찾던 바로 그거야. 너한테 줄게 번개머리. 정정당당하게 이겼으니까. 우리 임무를 완수한 것 같은데? 더 이상은 못 참아. 널 끝장내주마. 최신 거미보드를 조종하는 첫날이었는데 네가 모든 걸 망쳐버렸어. 그 스톤을 갖고 돌아가는 거 꿈도 꾸지마. 오늘 아주 많이 힘들었나 보군. 그래, 이번이 또 뭐야? 고마워. 모두 총 출동했네. 전란 신호를 받자마자 곧바로 출동했어. 내 연락에 응답이 없길래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했지. 고마워, 아르젠타비스. 기원군이 너무 시시한 거 아니야? 조금만 기다려봐. 스톤이 3개가 됐으니 3단 합체를 시도해봐야지. 메머드, 아르젠타비스, 자이언트 헬크, 3단 합체! 좋았어, 썬더 가디언! 지금 장난해! 난 웃긴 말 한 적 없는데? 하! 자신감이 좀 지나치네! 코를 납작하게 해주마! 썬더 가디언 조심해! 특별 배송 잘 받으시나? 완전히 끝내주마! 모두 수고 많았어. 오늘 새 스톤을 한 개 발견했어. 그런데 궁금한 게, 저 희한한 조각상은 어떻게 생긴 거야? 넌 알아보겠고, 저 소녀를 처음 보는 얼굴 같은데. 내 생각엔 아키언 에너지의 기적 같아. 그 놀라운 힘이 수정들을 저렇게 만든 거지. 생명을 줬다고나 할까? 심지어 의식까지도. 나이카 광산에 깨어나 스스로를 인식하게 됐어. 어리고 유쾌하고 밝고 장난꾸러기 꼬마 소녀 같은 자신을 말이야. 어? 엄마, 나야! 지금 너 구해주러 가고 있어! 그래? 정말 빨리도 연락하네. 아니, 너무 그러지 마. 관광객들 구하기도 힘든 임무였다고. 그분들이 고맙다고 멕시코산 고추를 주셨어. 내가 하나 먹어볼게. 아, 범아, 이제 그만 가자. 잠시만. 범아.
갈게. 나이카! 내 말 들리니?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어. 너한테도 네 참모습을 볼 수 있는 친구가 생길 거야. 너의 힘과 너의 약점까지 받아들이는 친구가. 그리고 오늘 너랑 정말 즐거웠어. 고마워. 그리고 금방 또 놀러 올게. 약속해. 터머, 동굴에 대고 뭐라고 소리친 거야? 그냥 목소리 좀 다듬은 것뿐이야. 꼭 작별 인사 비슷한 걸 하는 것 같았는데. 그럴 리가 없잖아.